안녕하세요. 박예나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지한두 달쯤 된것 같아요. 두 달째가 가까우니까 제가 이제 좀, 용기가 나서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주제를 잘 잡아서 한 가지만 밀고 나가라. 그래야, 보러 오는 분도 많고 또 구독자도 늘고 조회수도 늘고 그럴 수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이해가 가는 일이에요. 근데 저는 무전략도 전략이다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어느 주제로 할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솔직히 떠오르는 것도 없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뭔지 모르겠고 제가 할수 있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걸 하면 내가 즐거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도 없고요. 그래서 역시 그냥 하루하루 살면서 느끼는 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보자. 그러다가 혹시 와서 내 영상 봐주시는 분 있으면 너무 감사한 거고, 혹시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뭐 괜찮다, 욕심 없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 영상에 놀러 와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산지 30년이 훌떡 넘었어요. 20대 초중반에 와서 정신없이 살았더니 어느새 30몇 년이 지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학교는 다니지 않고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원어민처럼 영어를 할 수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30몇 년이라는 세월을 살다 보니까 한국말도 많이 어눌해지고 어중간한 말은 알아듣지만 뭐 제가 최근에 정말 몰랐던 말 부금, 팝콘각 이런 말은 정말 찾아봐서 겨우 따라갈 수 있을 그 정도의 실력입니다. 그래도 나이가 들으니까요, 전에 느끼지 못했던 거를 보는 눈이 좀 생기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그전에는 알아보지 못했던 어떤 더, 조금 더 깊은 의미와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뭐라 할까요? 이거 제가 이렇게 단어가 딸려요. 한국말이.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깊은 그런 의미나 어떤 진리 같은 거, 이런 거를 많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느끼는 거, 이거 지나가면 우리 아이들한테, 말해줄 수 있었던 거를 놓치는 거 아닌가. 혹시 또 다른 분들도 뭔가 조금 느끼시고 한번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욕심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가끔 생기더라고요. 제가 미국 온지 30년인데, 30년이 훨씬 넘었는데, 제가 대학교 때 우리 신랑을 학교에서 만났어요. 그때 이미 우리 신랑이 흡연자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담배 피는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던 거는 우리 아버지도 피셨고, 우리 오빠도 피고 하니까 그때는 이게 그냥 남자들 하나 문화다. 이 정도로 제가 아무 거부감 없이 그냥 받아들였는데, 미국에 이제 이민을 와서 살다 보니까, 아, 그게 아닌 거예요.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또이 남자들이 실내에서 흡연 같은 거 이제 많이 삼가하고 특히 어린아이나 여자들 앞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 한겨울에도 나가서 펴줄 수 있고 땡볕에도 뭐 30몇 도 이렇게 더울 때도 땀 뻘뻘 흘리면서 나가서 필 수도 있고 이렇게 배려해주는 뭔가 좀더 배려해주는 다른 사람들을 좀더 생각하는 그런 문화에 제가 눈에 띄고 나서부터는 제가 아주 불만이 많아졌죠.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흡연을 좀 삼가해달라 그런 제가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담배 맛에 푹 빠져있던 우리 남편과 이 말다툼하는 일이 많아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더 힘을 얻게 된 거는 제가 두 아이를 낳게 되고 또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고 하면서 이제 좀더 파워가 생긴 거죠.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어린 아이들 앞에서 아니면 임신한 아내를 위해서 완전히 금연하는 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이제 말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저희 남편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고 이제 제가 안 보는 데 가서 숨어서 슬슬 피기 시작하는 뭐그 정도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중에 제가 남편 금연하게 해달라 이런 거를 좀 넣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뭐 다른 중요한 기도도 너무 많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진 않았어요. 그게 저의 이제 한계였는데 뭐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하는 와중에도 우리 남편 금연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달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도는 꾸준하게 오랜 세월보다는 몇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남편이 그때가 30대 초반쯤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10년 넘게 흡연한 상태였는데 우리 남편이 이제 아는 분들하고 이 축구 모임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축구를 한 4시간 뛰었는데 오랜만에 뛰는 사람이라 뭐 그렇게 피곤해하고 입이 다 부르트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났는데 이 사람이 담배 피는 내색이 없는 거예요. 냄새도 안 나고 제가 담배 피는 거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물어봤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담배 안 피냐? 이랬더니 저희 남편이 하는 말에 그 축구 후에 입술 부르트고 그 상태에서 자기가 담배를 한대 빨았대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메스껍고 토할 것 같고 뭐 하면서 그 담배가 그립기는커녕 쳐다보고 싶은 마음도 없이 아주 담배라면 정말 이 구역질이 나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 이유로 그냥 자기는 정말 담배 쳐다보기도 싫다 이러면서 강제적으로 의지가 전혀 없었던 사람인데 그냥 단방에 끊어진 거죠. 그 축구 게임 이후에 한 방에 그냥 금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정말 가볍게 기도했던 그런 것도 응답이 되는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정확하시고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거 믿을 수 있나 뭐 이러면서 지켜봤는데 그게 벌써 20몇 년전 일이 돼버렸어요. 그 이후에 저희 남편이 한 번도 담배 핀 적이 없습니다. 이거 실화거든요. 실화 맞거든요. 반강제적으로 반이 아니죠. 그분은 우리 남편은 금연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 손톱만큼도 없던 남자니까. 그러니까 완전 강제적으로 입술 부르튼 후에 담배가 정말 끊어진 거예요. 그 이후로 한 번도 핀 적도 없고. 이렇게 금연하는 방법도 있더랍니다. 이게 정말 은혜 아니겠어요?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정말 울며불며 이 기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정말 살아가면서 크고 어렵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믿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매달리게 돼 있습니다. 울고불고 하나님 이거 정말 도와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하잖아요.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만 우리가 좀 기억도 못하는 여러 가지 작은 것들, 작다고 생각했던 것들 아니면 별로 그렇게 자기 마음에 중점을 두지 않았던 기도들 이런 것도 하나도 정말 땅에 떨어지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정확하신 우리 하나님 어디다 다 그렇게 기록하시고 기억해 주시는지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제가 또 오늘 울컥하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 살면서 하나님 모르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실까? 이분들 힘든 일 있을 때 어떻게 하실까?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자기 자신 누를 때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정말 어떻게 살아갈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도 사는 게 쉽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다 의지해야 되나? 자기 자신의 힘만 믿어야 되나? 그러면 정말 더 힘들 텐데 우리 하나님의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을 이분들이 정말 경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응답하시는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이 어색하고 또 익숙치 않고 거북스러우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회 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혹시라도 다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고 제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